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통합 측 이홍정 목사를 새 총무로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유형희 목사를 첫 여성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계연합기관 중 처음으로 여성 회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회관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아성 제1부총회장인 유영희 목사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계 500주년 기념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때 시작되는 제66회기 동안에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혁의 신앙으로 갱신과 정체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야 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총무에는 실행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예장통합 측 이홍정 목사가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선임됐습니다. 이홍정 신임 총무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신앙의 투쟁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용기와 함께 회개와 용서를 통한 치유와 화해의 영성과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비상결사체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총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참다운 교회개혁으로 가난한 이웃이 고통받는 곳, 차별과 억압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